20세기 최고의 여배우 오드리 헵번. 영화와 패션의 아이콘이었던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자전거. 세기의 미녀가 즐겨 탔던 자전거는 또 하나의 스타일을 창조하며 강렬한 한 컷으로 남았다. 야, 자전거 처음 받는 날 잠이 안 오더라니까. 내일 그걸 타고 빨리 가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뒷좌석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여학생 학교할 때 말이야. 야타 최고였지. 자전거가 있는 풍경은 사람들을 과거 속으로 데려간다. 수많은 사연을 실어 나르던 자전거. 생계의 수단이기도 했던 자전거. 그렇게 각자 저마다의 삶을 싣고 달렸고 사람의 몸과 하나가 돼 인생의 바퀴를 굴렸다. 저희가 그 쌀집을 했었거든요. 이 쌀이 옛날에는 한 가마라고 그래가지고 80kg야. 그걸 이제 아버님이 배달을 했어요. 그럼 꼭 배달하면 나를 데리고 가셨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언덕을 못 가니까 언덕에는 밀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자전거가 처음 들어온 건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 미국인 선교사가 들여온 자전거를 보고 사람들은 매우 낯설어했다. 서양 문물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고종 황제가 자전거를 처음 보고 큰 관심을 보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특별히 탈 거 마땅할 탈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들여왔다. 특히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분들이 자전거를 한 대 두 대씩 가져온 게 시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1952년 국내 최초로 자전거 국산화에 성공하며 이후 삼천리 자전거는 한국기계공업의 초석을 다진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추억과 동시에 생기를 이어온 이동수단. 개화의 바람을 가르며 달려온 두 바퀴 자전거가 인기 있는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기까지. 삼천리 자전거. 70년을 달려온 국내 최초 자전거. 20세기 전반 도시교통의 중심은 전차였다. 당시 서울엔 전차 외엔 다른 교통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광복 이후 인구 집중으로 교통량이 폭주하자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트럭. 1945년 트럭 한 대로 한진상사 간판을 내건 회사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운송회사로 자리를 잡고 마침내 육해공을 아우르는 오늘날의 한진그룹으로 성장한다. 트럭에 이어 택시와 버스의 시대가 열리는데 중고택시 두 대로 시작해 버스 운수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광주역에 국내 최대 여객 운송업체 금호고속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토대가 됐다. 당시 이제 그 이 수송수단의 부족이라는 애로가 가장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여객 운수든 화물 운수든 하면은 다 돈을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 돈을 갈퀴로 긁는다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떼돈을 벌죠. 해방을 맞은 서울 거리는 팽창하는 인구와 부족한 교통수단으로 상당히 혼잡했다. 인구는 석 달 동안 30%나 늘어났지만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전차와 버스는 턱없이 부족했다. 낡은 전차들은 대부분 고장나고 망가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부속품이 없어 제때 수리하기 어려웠고 결국 갑자기 전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가다 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안전성까지 위협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 엔진 없이도 내 힘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전거가 각광받기 시작한다. 자동차도 만들 수 없던 그런 시기였었고 교통에 대한 운송수단이 필요한 것이고 피난시대 때 그 복잡하게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 생활에 대한 믿음. 이거 충족시킬 만한 효율적인 수단이 뭐겠냐? 자전거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전거라는 것은 가슴에 대한민국 사람의 추억인 동시에 산업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문물의 상징이었던 자전거. 두 바퀴로 좁은 골목을 누빌 수 있는 자전거 특유의 기동력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된다. 문제는 가격.
1940년대 국내에서 유통된 자전거는 모두 소유품으로서 서민들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 월급보다도 몇 배 비싼 자전거를 사기 위한 발길은 이어졌고 양조장과 대형 방앗간들도 짐 자전거를 빌려 배달을 시작한다. 광복 후에도 자전거는 남자들이 꼭 소유하고 싶은 물건 1호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당시에만 해도 서울을 비롯해서 이렇게 도로와 교통사정을 보면 주로 승합마차와 인력거가 주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로도 잘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또 교통수단이 잘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때부터 그대로 쓰던 이 마차와 인력거가 주된 대중교통의 수단이었죠. 그 시절 우리나라 최초로 자전거 개발에 도전한 한 남자. 훗날 삼천리 자전거를 세운 김철호 회장. 일제강점기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떠났던 청년들 중에 훗날 크게 성공한 기업가들이 여럿 있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김철호 역시 일본 오사카로 떠난다. 당시 오사카는 메이지 유신 이후 개발이 가속화돼 기계 산업이 번창하던 시기. 공업도시 분위기에 압도당한 김철호는 철공소에서 자전거 부품인 볼트와 너트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 당시 일본은 굉장히 부흥기였습니다. 뭐냐면 메이지 유신이 터졌고 경제적으로 뭔가 산업이 발달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았죠. 그래서 막노동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뜻을 어떻게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철공소의 견습공으로 취직이 됩니다. 하지만 1920년대 말 미국의 경제 공황은 일본 경제를 뒤흔들게 되고 당시 김철우가 다니던 공업사 삼화제작소도 곧 경영난에 빠진다. 창고의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갈 무렵 견습공이었던 김철우는 공장장을 찾아간다. 부품만 생산해가지고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그는 경영난을 이겨낼 방법을 제안한다. 바로 부품을 조립해 완성형 자전거를 만들어 팔자는 것. 공장장은 반신반의했지만 김철호의 말대로 자전거를 만들면서 부도 직전이었던 회사는 기사회색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1세대 경영인들이 대부분 일본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들어본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성실성,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였습니다. 다른 뭐 기술이라든가 머리가 좋다기보다도 마찬가지로 김철호 회장도 그런 끈기와 인내 이런 걸 보고 일본인 그 삼화 제작소 주인한테 굉장히 감명을 주게 됐죠. 우리나라의 자전거 경주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1906년부터였다. 자전거 왕으로 불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경주용 자전거 선수 엄복동. 당시 일본인 자전거 상인들에 의해 종종 열렸던 자전거 대회는 스포츠 이상의 민족적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사였다. 자전거 판매상 점원으로 일하던 엄복동이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 일본인 심판들의 부당한 판정과 선수들의 반칙을 이겨내고 당당히 우승을 거머쥔다. 엄복동 선수의 우승은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었고 그가 탔던 자전거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다. 1920년도 초반에 엄복동 씨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 그것도 뭐 자전거를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자전거를 뭐 고치던 사람도 아니고 자전거 운동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쌀감 하나 배달하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승을 해버렸으니까. 일본에서 자전거 생산 기술을 배워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온 김철호. 1944년 전 재산을 쏟아부어 자전거 부품 공장인 경성전공을 세운다. 창업 이후 쉴 새 없이 중고 자전거의 차체와 부품을 분해하고 철판을 두드려 재생하거나 조립하는 일에 매달렸던 김철호. 때마침 자전거 수요가 급증하자 1952년 부산에 공장을 준공. 회사 이름을 기아산업으로 바꾸며 본격적으로 국산 자전거 개발에 착수한다. 이 무렵에 서울 시내에 있는 자전거 대수가 그때는 이제 이 자전거 신고제입니다. 지금처럼 뭐 마음대로 이제 소유하고 그게 아니라
근데 해방 무렵에 서울에 신고된 그 자전거 대수가 한 9천여 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별로 없을 때입니다. 고픈 기대를 안고 시작한 국산 자전거 개발에 문제가 생긴다. 자전거 기술의 꽃이라 불리는 림. 바퀴에 고무 타이어가 감싸고 있는 둥그런 태. 하지만 당시 기계공업 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된 국내엔 림을 제작할 사람도 설계 도면도 없었다. 국산 자전거 제작에서 림 개발은 최대 난관이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했고 결국 김철우는 부산에서 밀양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리고는 일본에서 만났던 일본인 자전거 기술자인 와다 에이치를 직접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만큼 김철우의 자전거 개발 의지는 뜨거웠다. 김철우 회장이 사실상 주특기는 자전거 안장이었습니다. 안장. 안장을 만드는 게 주특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안장만 그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속 부품을 만드는 데서 기술을 거의 마스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자동차로 치면 이제 동력 장치죠, 엔진이죠. 자전거로 치면 이제 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림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 그래요. 1952년 마침내 12대의 자전거 시제품을 완성하고야 마는데. 바로 최초의 국산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를 세상에 내놓는다. 삼천리란 이름은 한반도 삼천리를 달리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 전쟁으로 모든 것이 침체돼 있던 당시로서 국산 자전거의 개발은 큰 뉴스거리였고 우리 자전거가 생겼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승만 대통령이 격려차 직접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국내 최초로 미국에 자전거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한다. 삼천리 방방곡곡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삼천리잖아요. 삼만리가 아닌.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쉽고 또 정체성에 딱 들어맞고 또 이미지도 자전거의 이미지도 맞고 그런 의미에서 삼천리라는 이런 브랜드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습니다만 김철호 회장의 말 그대로 역작이다. 얼마 가지 않아 삼천리 자전거는 한국전쟁의 여파로 위기를 맞는다. 돈을 가지고도 철강을 구하기가 어려워 자전거 생산을 중단해야 했다. 철강을 찾아 여러 곳을 헤매던 중 곳곳에 빈 드럼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그것을 녹여 바퀴살을 만들고 구김을 펴 강판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천우 신조였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히려 답을 찾아낸 김철호.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 시발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 전쟁 후 폐차로 남아있던 트럭과 지프에 드럼통을 씌워 차체로 만든 것이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의 시작이었다. 무작정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게 팔리겠습니까? 기껏 팔려봐 100대 이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타는 사람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즉 뭐냐 시장 형성이 안 되니까. 열망은 있다 하더라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자전거 성공을 계기로 해서 김철우 회장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이 이대로는 정체되지 않을 것이다. 점점 발전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 그래서 그 자전거 성공 기반으로 동시에 자동차를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자동차 보급이 가장 빨리 진행된 나라 미국. 1950년대 자전거를 사치품으로 여겼던 우리나라에는 당시 이런 말이 있었다. 일본에는 집집마다 자전거가 한 대씩 있고 미국에는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있다. 김철우는 바퀴 두 개인 자전거에 만족하지 않고 자동차 사업의 꿈을 꾸게 된다. 때마침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내 자동차 공업 보호 육성법을 발표한다. 같은 해 일본 혼다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 오토바이 생산에 성공. 일본 동양공업과의 제휴로 3년 소형 화물차를 출시하며 자동차 생산에 한 발짝 다가간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도 앞바퀴 뒷바퀴가 한꺼번에 같이 굴러가야 가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체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체인을 연결해가지고 가게 하는데 페달로 밟는 건 이건 수동이고
그러다 보면 그건 이제 자전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모탈 닮은 인력이 아닌 그야말로 동력에 의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자동차 아니에요. 꼬마 화물 트럭으로 일명 딸딸이라고 불린 3륜차는 당시 장사를 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기아 산업은 3륜차의 성공으로 국내 최초 종합 자동차 공장을 완공한다. 한때 소형차 시장을 휩쓸었던 국민차 프라이드를 출시하며 마이카 시대 자동차 보급 속도를 더 빠르게 했다. 두 바퀴 자전거로 시작된 꿈이 네 바퀴 자동차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특히 그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때 1세대의 그 프라이드 카가 지금 당시에는 400만 원 정도였었는데 현재 가격으로 2천에서 3천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중고차 시세도 매우 높은 그러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얼마나 큰 인기를 누렸고 뭐 지금도 그 인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기아 산업의 자전거와 자동차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자전거 사업 부문이 계속 커지자 쌍둥이처럼 한 몸이었던 자동차와 자전거 사업 분리를 검토하게 됐고 결국 삼천리 자전거는 1979년 기아 산업에서 독립했다. 이후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기아 자동차와 삼천리 자전거는 뿌리를 같은 곳에 둔 형제 기업으로 각각 성장해 온다. 하지만 삼천리 자전거는 현재까지 기아차와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디자인, 마케팅 측면의 콜라보레이션 자전거를 개발하며 끊임없이 교류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오고 있는 것이다.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자전거만큼은 애정이 남달랐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힘들어지더라도 기아차 삼천리 자전거만큼 완전히 따로 독립법인화 시킨 겁니다. 독립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는 사실 살아남게 된 계기가 김철희 회장의 예지력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삼천리 자전거는 국내 시장 점유율 6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돼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을 정도였다. 그 인기는 아프리카 땅까지 전파된다.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던 상황. 천연 자원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잠재 수요가 많은 곳 중 하나였다. 당시 남북한이 유엔 단독 회원국 가입을 놓고 경쟁하고 있던 시기. 어느 날 아프리카의 한 국가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삼천리 자전거 만 대를 보내주면 한국을 지지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어떤 브랜드가 그 고유명사, 어떤 분야에 대명사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삼천리는 그 당시에는 거의 자전거 하면 삼천리라는 브랜드가 자동으로 연상되듯이 그 거의 고유명사같이 쓰일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랬던 시절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인기는 갈수록 뜨거웠다. 연간 생산량 10만 대를 돌파할 즈음. 3.1절이나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각종 도로 사이클 대회가 각 신문사 주최로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1974년 국가적 비극이 발생한다. 유경수 여사 피습 사건. 당시 전국의 계엄령이 내려지고 모든 차량들은 통제된다. 하지만 사이클 경기만큼은 예외로 치러지며 그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다. 군사 정권 시절에서도 그 사이클만큼 그렇게 인기 있는 게 없었어요. 거의 마라톤도 뭐 그 전에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했다 그러면 그건 일제 시대거든요. 그때만 해도 마라톤이 그렇게 큰 붐이 없었어요. 일제 시대는 자전거 대회였다가 그게 이제 사이클 리피움명했고 사이클 대회로 치러졌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까지 그 정경환 씨가 사이클 회장도 맡았고 그렇게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어느덧 시대는 바뀌어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실용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취미와 레저로 즐길 수 있는 탈거리들이 새롭게 떠오르는데 그 중심에 자전거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한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 된다.
중학교 입학 선물 1호이자 학생들의 재산 목록 1호. 그 시절 닦고 기름칠하며 애지중지 여기던 자전거는 늘 받고 싶은 선물 1위였다. 그때는 이제 뭐 자전거가 보물 1호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가방 안에 이런 굵은 쇠사슬을 갖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자전거를 딱 주차를 하고 나무 같은 데다가 이제 그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자물쇠를 이따만한 거를 채워요. 그걸 못 가져가니까. 다른 선진국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보급된 1980년대 자전거는 사양길에 접어든다. 자전거만큼 속도를 낼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롤러스케이트 같은 새로운 레저 스포츠 기구가 등장한다. 신발에 바퀴 4개를 달고 브레이크까지 있는 롤러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 점차 자전거의 인기는 시들해졌고 자전거 산업 역시 급격히 쇠퇴해갔다. 새로 건설되는 도로는 철저하게 자동차 위주로 설계되면서 자전거는 여러모로 뒤처지게 된 상황. 1980년대는 사실 그 TV에서도 이제 그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축구, 농구 이런 구기 종목들, 아까 또 말씀하셨던 뭐 롤러 같은 다양한 이제 그 레저 수단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전거의 그 인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가려지고. 자전거의 전성시대였던 1970년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 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이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나고 비서관들이 유품 정리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찾았을 때 서류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최후까지 검토했던 보고서. 26권의 책자로 이루어진 보고서엔 각종 도면들이 첨부돼 있었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전거 전용 도로였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런 그 유럽 등 선진국을 견학했을 때 이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또 친환경, 녹색 도시, 요즘 얘기를 하면 환경 보호죠? 친환경적 생각을 미리 했지 않았나. 시간이 한참 지나 자전거 전용 도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 성장이 신국가 성장 동력으로 설정되면서부터다.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내세워 막대한 예산으로 전국에 대대적인 자전거 도로가 조성됐고 자전거 하나만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게 됐고 건강이 화두가 되며 자전거는 다시 추억 속에서 나오게 된다. 제2의 도약을 노리며 새로운 승부수를 던진 삼천리 자전거.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과 디자인 제휴를 통해 앙드레 김 특유의 화려한 디자인을 자전거에 입히면서 고급 자전거 시장에 뛰어든다. 그 성능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그 일반인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같은 그 레벨의 자전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이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영향을 그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겠죠. 디지털 시대의 피로를 느끼는 이들에게 아날로그 감수성이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 자전거는 건강한 에너지까지 충전시킨다. 힘껏 페달을 밟을 때마다 차오르는 활력, 그리고 바람을 가르는 자유. 삼천리 자전거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전기 자전거. 사람과 모터의 힘이 더해져 적은 힘으로도 달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부각되며 시선을 끌고 있다. 삼천리 자전거 역시 전기 자전거를 출시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다. 특히 이제 우리 전기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쓰려면 뭐 어디다 이제 충전돼야 되고 또 안전하게 우리가 라이딩 할 수 있는 이 구간도 확보돼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따라서 법 제도적 측면에서도 자전거와 관련된 제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인류의 10대 발명품 중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는 바퀴. 삼천리 자전거는 그 이름처럼 70년 동안 한반도를 달리며 탈 것인 바퀴를 진화시켰다. 그리고 자전거는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 작은 섬마을에서 멈췄다.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그린 영화 시네마 천국. 페달을 밟던 정겨운 장면이 오래도록 긴 여운으로 남는 것. 두 바퀴 자전거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자 앞으로 자전거가 달려야 할 이유다.